네, 경제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박상구 회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투 운동이 좀 확산이 되면서 제보들이 막 이렇게 나타났었던 이유 일 중에 하나였는데 박상구 회장과 관련된 논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시작된 국내 미투 운동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박 회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상당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성희롱을 고발하는 글이 블라인드라는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박 회장은 매달 한 번씩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찾는데요. 예. 그때 이제 여성 승무원들이 도열을 해 있고 기다리다가 박 회장이 오면은 이제 박 회장이 팔짱도 끼고 네. 그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뿐 아니라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팔짱만 끼는 거에서는 멈추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상으로 뭐 껴안았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예, 블라인드에는 여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논란이 커지고 나서, 그리고 직접 내가 뭐 당했다 혹은 목격했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법적인 문제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블라인드에 박 회장의 여성 승무원 성희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글이 올라왔는데 직원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이 글을 만회 이상 읽었고 300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요. 또 아시아나항공노조는 박 회장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죄, 해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전문 경영인 영입과 경영진 쇄신 등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분위기 자체가 미투 운동이 워낙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론도 한쪽으로 쓸린 면이 있는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입장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금호아시아나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박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새벽 격려 방문은 오래된 현장 소통 경영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회장이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방문하는 것이고 승무원들도 강제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대한 이슈들 인터넷 통해서 참 뜨겁게 달궈졌었는데요.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모두 다뤄드렸었던 부영그룹과 호반건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로 이중근 회장은 고강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부실 시공과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가격 산정 문제로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룹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영그룹은 최근 사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룹이 적극적인 경영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의 구속 여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심층 토론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소식이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요. 네. 김상렬 회장은 이중근 회장처럼 맨주먹으로 창업을 해서 그룹을 일군 대표적인 호남의 기업인인데요. 김 회장이 이끄는 호반건설은 최근 대우건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실사 등 남은 절차를 거치면 대우건설 인수를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호반건설은 2017년 시공능력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는데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에 이어 국내 3위의 건설사가 되고 호남의 맹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공능력평가에서 13위에서 3위로 올라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얘기도 또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호반건설이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여러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호반건설은 주택 전문 건설사로 토목과 플랜트 경험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재무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호반건설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고 인수금융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이번 대우건설 매각 절차상의 문제에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과 일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대우건설을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판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이나 보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전부터 우리는 충분히 돈도 있고 인수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뭐 이쪽 분위기는 좋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인수를 당한 기업의 분위기는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생겨서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현재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호반건설의 인수를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반건설이 위협으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을 때 대우건설 내부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침울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협으로 선정된 날 대우건설 직원들이 본사 주변에 술집에 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술집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예.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현재 대우건설 노조는 호반건설의 인수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호반건설은 사실상 노조가 없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대우건설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경영을 해야 하는 점도 새로운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이고 대우건설 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곧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이면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후보로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원래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였는데 주미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광두 국제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경제고문,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내부 출신으로는 김재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 장병화 전 한은부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자 결정은 저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총재의 자녀 임기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총재 임기는 4년이고요. 현 정부와 임기가 겹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다른 큼지막한 이슈가 많아서 이쪽으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의 차기 총재가 누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